역사와 전통에 살아 숨쉬는 전주. 특히나 전주의 자랑인 한옥마을에서는 우리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번 기회에 전주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 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옥과 고즈넉한 풍경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재충전을 마쳤으니 오늘도 전주에 깃든 은혜 향기를 찾아 힘차게 떠나볼까요? 진짜 옴벌방에서 뜨끈뜨끈한 방에서 자다고 이러니까 너무 좋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또 전주에 있는 성지를 가볼 텐데요. 또 어떤 곳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숙소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있는 한옥마을 메인 거리. 이른 아침이라 여유롭게 둘러보며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곳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 덕에 성지를 향하는 발걸음도 더욱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숙소에서 성지까지 도보로 30분이 걸리는 거리지만 직접 걸어서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걷다 보니 도착한 이곳, 바로 호남 오려성교의 중심 전주예수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병원 병리 과장으로 있고요. 네. 또 예수병원의 저 박물관에 지금 이제 오픈 예정인데 박물관의 박물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주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성지가 좋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전주에 왔는데 특이한 거예요. 병원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전 예수병원이라는 명칭이 되게 특이한데 이게 어떻게 설립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1897년에 네. 마틴 골드라는 남장루교의 여자 의사가 이 전주에 와서 진료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병원 이름이 프레스바이테리안 메디컬 센터예요. 프레스바이테리안이란 말은 장로교. 예. 메디컬 센터는 이제 메디컬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교회에서 세운 메디컬 센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자로 PMC라고 하죠. PMC. 그래서 PMC예요. 근데 왜 이름이 예수병원이냐면 이곳에 이제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 마을로 돌아갔으면 자기 마을 사람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개해주겠죠? 소개해주죠. 근데 그 사람한테 프레스바이테리언 메디컬 센터에 가봐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이 영어로 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디 저 병원 가보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치료받을 때 나한테 예수를 소개해 주더라. 사람들이 와서 자꾸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소개해 주더라는 게 그 예수 소개해 주는 병원 거기 가봐. 예수 병원 가봐.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된 거죠. 그 명칭이? 그 명칭이 그냥 한국 사람들한테는 예수병원이라고 지금 불려진 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프레스바이테리언 메디컬 센터죠. 사실은 PMC가 되는 정식 거죠. 정식 명칭은요? 그렇죠. 정식 명칭은. 몰랐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왕진을 가기도 했던 인골드 선교사. 그녀는 28년간 불우이웃과 환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며 전한 복음과 사랑은 전주예수병원을 호남 오려성교회 중심으로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웠을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병원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제 많이 이제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줬죠. 선교병원들이 앞서가는 의료들을 많이 이제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60년대 50년대에는 이게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한 병원이죠. 예수병원이 암 수술 잘하는 병원. 아 그래요.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해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근대식 병원으로 기록된 전주예수병원.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병원은 앞선 의료기술을 통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며 의학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규모나 그다음에 그런 설치과나 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것을 같이 그런 정신과 그런 것들을 이어가셨던 성교사님들이 또 한명근대 성교사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오시는 성교사님이 윌리 포사이드, 포사이드라는 성교사가 이제 두 번째로 오게 돼요. 네. 근데 포사이드 성교사는 온 지 8개월 만에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머리에 도끼를 머리에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오는데 한국에 나올 때 이제 남장로교에서는 호남 지역과 충청도 지역을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래서 호남 지역에 5군데 진료소를 남장로교에서는 세워요.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이렇게 5군데 세우는데 이제 전주에 아까 윌리 포사이드 선교사 강도를 만나가지고 치료받으러 미국으로 가니까 전주 진료소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천에 있던 선교사님이 전주로 잠시 오게 돼요. 아. 그리고 윌리 포사이드가 들어오니까 전주는 있고 순천에 없게 되니까 순천으로 가게 되죠. 윌리 포사이드가. 윌리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3대는 이제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가 군산에 있다가 이제 전주에 아까 에델 캐슬러 강사 같이 와서 네. 호남 지역 최초로 서양식 건물인 2층짜리 벽돌로 30병상 되는 건물을 짓고 네. 진료하다가 그 35년에 이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버려 1935년에 다 타버리죠. 그때 이제 들어온 그다음 들어오신 선교사님 이제 보그스 선교사인데 보그스 선교사가 1년 만에 그 화재 보험 들은 거하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1년 만에 다시 증축하죠. 더 병원을 크게 지어요. 그때 지은 병원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 예수병원 저쪽 옆으로 가면 엠마오 지금 사랑병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수병원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 병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유분들과는 다른 감인데 그때 지어진 건물은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 36년에 이제 병원을 좀 더 크게 지어서 이제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계속 신사참배에 강요하고 막 그러니까 1940년에 남장로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병원도 문을 닫고 학교 뭐 신흥학교, 기전학교 다 문을 닫고 가게 되죠. 일제 탄압 속에 임시 폐원을 하게 되었던 전주 예수병원. 그러나 인골드 선교사의 뜻을 이어받은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해방 후 다시 개원한 이곳은 보다 나은 예수병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병원의 역사가 건물을 통해서도 잘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특징적인 보니까 저희가 건물마다 이름이 다 어떻게 성사님 이름들을 다 붙여놨죠. 성사님들 이름을. 그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리 프리처 다리고 저기는 애들 캐슬러 다리고. 아. 애들 캐슬러 다리는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하고 같이 와서 1904년에 이제 3대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 3대 병원장인데 3대 병원장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하고 군산에 원래 있었다가 전주에 예. 와가지고 예.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 최초로 서양식 건물인 2층짜리 벽돌 건물 30병상 되는 예수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는 그 간호사죠. 열심히 일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탔어요. 그게 예. 36명이 그때 입원돼 있었는데 네. 그 애들 캐슬라는 간호사가 그 병원 숙소 따로 병원 바깥에 잔 게 아니고 네. 그 병실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아 같이요? 같이요. 그래서 불난 것을 새벽에 제일 먼저 발견을 하고 애들 캐슬라가 일어나가지고 환자들을 전부 다 대피시켰죠. 그래서 36명 한 명도 사망한 사람 없이 아. 불이 따서 다 타버렸는데 병원이 2층짜리 건물이 다 타버렸는데 다 살렸죠. 한 인사사고 명도 인사사고 없이요. 그럼 인사사고 한 명도 살았죠. 그래서 이제 애들 캐슬러 다리가 이제 저쪽에 건물에 전소하는 큰 화재 속에서 기질을 발휘한 캐슬러 간호사. 이곳이 바로 그녀의 이름을 딴 단위인데요. 애들 캐슬러 여기 있다. 그러네요. 여기 애들 캐슬러. 애들 캐슬러. 애들 캐슬러. 거의 한 41년, 42년. 1905년에 와가지고 46년까지 여기 있었어요. 사업을 되고. 해방된 다음날. 와. 애들 캐슬러.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예수병원의 이 124년 역사를 지켜오신 아주 숨은 공로자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병원의 그 의사들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요.
중간에 먼저 귀국하고 그다음 다른 의사가 올 때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7개월, 8개월 동안 의사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예. 바로 의사들이 와서 이게 공백이 없이 바로 이렇게 바톤 터치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사직을 하면 먼저 이제 데리고 떠나고 그럼 다른 의사가 올 때까지 비어 있는 거죠. 아. 그 비어 있는 7, 8개월 동안을 이런 간호사들이 계속 지키는 거죠. 병원을 아. 지키면서 환자들한테 약도 나눠주고 하면서 이런 간호사들이 마가렛 프리차드도 그렇고 애들 캐슬러도 그렇고 이런 간호사들이 진짜 숨은 공로자들이죠. 예수 병원을 그대로 쭉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이런 아, 저분은 도대체 몰랐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잊어버리지 말자, 네. 잊지 말자,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런 다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 명명을 해서 좀 기억하자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은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손길들. 누군가는 의사로, 누군가는 간호사로. 한 몸처럼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었기에 오늘날의 예수병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과 노력을 오랫도록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병원의 설립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예수병원의 목표는 설립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육체를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목표죠. 전주 의료선교의 중심지였던 예수병원. 바로 이 근처에는 전주 지역의 또 다른 교육선교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제15대 교장 임희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수병원에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의료선교에 대한 역사를 듣고 왔는데요. 내려오다 보니까는 되게 멋있는, 오래돼 보이는 학교가 있어서 왔어요. 또 이름이 신흥, 예. 신흥학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예.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신흥학교는 1900년 9월 9일 레이놀즈 선교사 사랑방에서 김창국이라는 학생 한 명으로 시작됐어요. 아. 예, 그리고 신흥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울 신자 흥하릉자를 쓰니까 네. 아, 새롭게 흥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요? New Dawn 새로운 새벽? 네, 새로운 새벽, 첫 새벽. 아~ 그래서 이 지역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을 키우겠다라는 건학 이념으로 신흥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도 짙게 배어 있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1900년, 근대 학문의 유람으로 시작된 신흥학교. 한강 이남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규모도 커지면서 계속된 성장과 함께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깊은 역사를 지닌 학교인 만큼 교내에는 특별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더 역사적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는? 현당 사적비. 현당 사적비요? 예. 네. 이게 이제 완산 현당 사적비고 예. 이게 이제 중수비거든요. 네. 이곳은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1900년 신흥학교를 설립할 즈음에 네. 이곳에 희연당이라는 학당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전라 감영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당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아. 전국에 배출되어져 가지고 이제 정치 일선에서 자기의 어떤 경륜을 펼쳤던 거죠. 네네. 이 자리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생각들을 당시 한국인 교사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시작이 됐다. 어떻게 보면 명맥이 좀 이어졌다. 그렇죠. 교육의 장이. 그렇습니다. 시현당 일부 건물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원래는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서 깊은 자리에 터를 잡은 신흥학교. 1927년 지어진 본관은 화재로 전소되어 현재는 본관 포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강당은 지금까지 건재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예. 대한민국 근대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아, 근대유산이라면 나라에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네, 나라 국가에서 지정해서 예. 이 건물은 계속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지금 저 포치하고 네. 여기 이 본 건물하고는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외형은 그대로 지금 원 상태로 문화대청에서 복원을 해주고 계시고 네. 하고 있고 내부만 저희들이 조금 현대식으로 좀 바꾸어서 아이들의 편리성이나 이제 안온한 분위기로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네. 여기 신흥학교 참전용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주 신흥학교 6.25 참전용사를 해가지고 예. 꽤 많아요. 예, 2012년에 육군본부에서 와서 예. 이 명패식을 거행했는데요.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로서 6.25에 참전했던 학생들도 우리 학교가 가장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에서 특별하게 이 명패식을 해주었고. 그러네요. 예. 여기 참모총장 직인이 시켜있네요. 또 그렇습니다. 다들 당시에 네. 이게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예, 출전을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중학생이 진짜 뭘 한다고. 그렇죠. 근데 왜 이 학도병으로 이렇게 많이 참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민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니까 국가가 누라는 위기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자발적으로 싸워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 참전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신흥학교의 정신이고 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5.27 신흥민주화운동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의 힘이겠죠. 예, 예. 사회와 국가에 바람직한 기독교인을 교육하기 위해 세운 신흥학교. 그 교육 이념에 따라 3.1운동 당시 전교생이 만세시위에 참여했고 1930년 학생 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신흥학교의 학생들은 남다른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일제의 탄압과 암울한 정세 속에서도 끝까지 기독교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정신은 곧 자부심이 되어 학교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근데 학교 뒤에 정원인데 여기 약간 무슨 공원인데 공원 같은데요?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527정인데 527정이 무슨 527이라게 되면 무슨 날짜인가요? 아니면은 이름인가요? 예. 527은 날짜이면서 우리 신흥인들이 5.18 광주 항쟁에 같이 마음을 품고 들고 일어났던 정신이 5.27 신흥민주화운동이었어요. 아, 5월 27일 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된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원래는 네. 아까 그 희연당 보셨잖아요. 네. 희연당을 올라가는 황학문이라고 하는 그 돌판에 새겨진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황학대가 이렇게 정자가 있었을 것 같대요. 아. 그 자리에 이 그 5.27 세대들이 네. 30주년, 졸업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후배들도 이런 정신의 뜻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1억을 들여서 5.27정을 지어주었어요. 아이고. 5.18 항쟁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유일하게 한거를 했던 신흥학교 학생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퇴학과 정학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역사관이 이렇게 또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학교의 역사와 자부심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이곳. 바로 신흥고등학교의 역사관인데요. 이제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시대별 학생들의 모습부터 학교의 변천사, 그리고 학교의 역사와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역사관 안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가신사인데요. 네. 이때 신사참배를 하도록 요청하니까 우리 신흥학교 학생들이 안 했어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그 일본도 돌을 이렇게 내리쳤다고 그래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딱 내리쳤는데 진짜 내리친 게 아니라 머리에서 딱 쏜 거예요. 할 거야, 할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전학교 학생들이 그 옆에서 보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무효다, 예, 해체해라 해가지고는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인 강요를 하게 됐고 탄압이 있었네. 우리는 예, 절대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해서 자체 예, 폐교를 선언하게 되죠. 이게 폐교 기념식 사진이에요. 야, 폐교 기념식이라는 걸 참 이게 슬픈 내용인데 네, 슬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날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 일본의 신사 참배 요구가 날로 거세면서 끝내 굴복하고 말았던 많은 학교와 학생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신흥학교는 끝까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자진 폐교의 길을 걸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우리는 절대 섬기지 않겠다. 아, 이게 모든 학생들도 같이 동의해서 폐교 기념식을 하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S자 어깨 동무하고 기념 촬영을 하거든요. S라고 하면 S니까. 이니셜.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문 구전문 복원할 때 그 투게더, 숄더 이렇게 해서 그 S자의 모습도 어쩌면 퍼포먼스도 한번 예, 하겠네요.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모든 학생들은 고창고보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고창고보가 이제 민족학교로서 이렇게 유일했기 때문에 네. 고창고보로 갔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갔어요. 복음이 바탕이 된 올곧은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며 신했던 선교사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처럼 신흥학교는 굴곡진 한국 근대 현대사의 구비마다 새벽을 여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인연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본관이고 이게 지금 도서관인데 네. 저 도서관 맨 위에 그 써 있는 게 우리 신흥학교의 건학 이념입니다. 네.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기른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네. 우리 신흥학교를 세워준 뜻을 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을 선교지로 택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순바섬에 지금 현재 2만 평을 매입하고 네. 그곳에 예, 순바 신흥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신앙으로 성숙된 인간들을 키워내서 그 지역에 선교도 하고 이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어서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공부도 좀 잘하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 신흥학교 아까 이제 기숙사에 지금 방들이 몇 개 더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오면은 좀 예, 기숙할 수 있는 방들이 한 두 개 있어요. 네. 그곳에 이제 데리고 와서 공부도 시켜서 키워서 역으로 좀 보내서 그 아이들이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흥학교와 함께 예, 성장해가는 순바 신흥을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를 향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흥고등학교가 되기를 소명하며 교육 선교 현장을 나왔는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전주 기독교의 밝은 미래를 함께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있는 곳에 반대편 언덕에 보면은 이렇게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호남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교사님과 관계된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 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든 이곳. 전주 성지 순례를 통해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와서인지 그 뭉클함과 감동이 배가 되었는데요. 짧게나마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도 전해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에 와 묻히기까지 선교사님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이곳에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는데요. 그 역사를 당연하게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